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오늘은 이 춘천 같은 이 추운 지역에서도 노숙으로 키울 수 있는 꽃들을 소개할게요. 먼저 이 미스김 라일락입니다. 꽃이 이렇게나 만발하였고 바람꽃 끝에 코끝을 향기를 아주 간질간질간질하게 해주는 정말 예쁘고 착한 라일락이고요. 또 여기에 이렇게 벌써 월동하고 다른 지역 같으면 벌써 많이 컸을 텐데 이제 요 정도 올라와 있는 숙부쟁이 구절초 이런 애들인데요. 다른 지역에는 엄청 컸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아직도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많이 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저렇게 물병을 꽂아 놓는 이유는 제가 자주 못 오기 때문에 물을 담아서 물구멍 조그맣게 해서 거기다 이제 물을 넣어놓고요. 여기 보이는 요 단풍잎 같은 요 아이들은 꽃이 피는데 잊어먹었어요. 제목을. 작년에 새끼손가락만 한 애를 하나 갖다 꽂아놨는데 죽었나 살았나 했더니 봄 되니까 까꿍하고 몸 하나 해서 이렇게 네 개가 나왔고요. 또 월동의 최고인 국화 종류들입니다. 폼폼도 국화가 참잘 되고요. 소국도 잘 되고 대국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 나머지 국화들은 다 월동이 잘 되는 그런 국화들 장담합니다. 또 보자. 이 페랭이는 제가 나눔 받아 3년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. 정말 그 추위에 어떻게 버티나 할 정도로 다 사라졌다가 봄 되면 파릇파릇하면서 이렇게 꽃을 올려주고요. 또 여기 향기 카네이션입니다. 요 아이도 월동에 강합니다. 만약에 노지 쪽에서 이렇게 꽃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년 사다가 가을이면 없어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월동에 강한 그런 아이들을 추천하고 해드리는 대로 한번 사다가 해보세요. 그리고 또 요거, 요 아이. 매발톱인데요. 원래 장미 매발톱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던 요렇게 예쁜 연분홍빛 살랑살랑살랑하고 장미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매발톱처럼 뒤에 그 뭐야 가시 저기 뭐야 꼬랑지가 길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예쁜 게 태어났나 몰라요. 이 매발톱도 노지 월동 최고입니다. 이거는 정말 키워볼 만하죠. 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요. 무슨 색이 나올지는 몰라요. 처음에 사다 심은 색이 그 다음에 똑같은 색으로 안 나오는 게 매발톱입니다. 또이 바이솔. 바이솔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있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혼자 다 죽은 것 같은 그 사이에서 푸릇푸릇 싹이 이렇게 나고 또 우리 거미바이솔 철아 새끼들을 엄청 많이 달고 있네요. 아이고 이게 또다 철아로 변하는 거 아니니? 바이솔들이 다 깨어났어요. 보이시죠? 여기도 연어바이솔도 다 죽어간다 싶었는데 어떻게 또 그쪽에서 살아나가지고 이제 저 정도 살아났으면 아마 큼직큼직하게 이제 막또 여기를 덮을 겁니다. 아직도 땅속에서 아주 고개 삐죽삐죽 내놓고 있는 그런 바이솔들이 많아요. 그 바이솔들이 싸니까 바깥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데 심어 놓으시면 되게 예쁠 겁니다. 집에서 꼭 키우시는 분들. 또 1등 의아리입니다. 아무리 추워도 가지 않고 아주 마음 막대기처럼 있다가 봄이 되면 푸릇푸릇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. 의아리 꽃은 더욱더 사랑스러운 게 꽃들이 커요. 이거는 이미 그 바깥에 그 입장은 다 가고 수술만 남은 거고요. 요 아이는 이제 요렇게 하나 폈어요. 나머지 꽃봉오리들이 있는데 제가 없을 때 펴줄까 봐 조마조마 했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꽃잎을 많이 물고 있어요. 의아리가. 의아리가 제가 한 8가지를 동시에 다 드렸어요. 너무 냉해에 제가 질려가지고 이제 냉해에 안 보내기 위한 그런 꽃들로 제가 다 바꿨답니다. 요것도 의알인데요. 야는 내가 키를 못 크게 잘라서 이렇게 감아놨더니 밑에
원래 이렇게 하얀 꽃입니다. 이렇게 순백에 청순미 가련. 근데 그꽃 이렇게 뭉쳐 있는 걸 보세요. 위로 키를 못 크게 했다고 그 밑에서 자기네가 반항하듯이 꽃대가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저게 활짝 피면 얼마나 예쁘게요. 이제 또 이제 월동에 강한 불로초 꽁의 비름이죠. 이 아이도 꽃이 피면 그 꽃이 굉장히 예뻐요. 좁은 꽃에 아주 그 핑크핑크하면서 가을 되면 이게 단풍도 들고요. 한겨울에는 사라진 듯 하다가 봄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또이 꽁의 비름입니다.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추천해 봅니다. 한번 도전해 보세요.